어? 우리 뭐야? 첫 번째 때 봤던 거 그대로 있네. 오호. 그것도? 우와. 와, 잠깐만. 와. 읽어볼게요. 호구의 연애 동호회 회치. 어, 잘 들어야 돼. 회치. 여행 첫날 밤. 배우가 이러면 안 될까요? 저 이런 평균을 깨야 돼. 부족해. 이런 평균을 깨야 돼. 용신력이. 자, 배우 한번 가자. 이리 오슈. 크게 읽어주세요. 호구의 연애 동호회 회치. 오. 호구의 연애 동호회 회치. 오. 여행 첫날 밤 여성 회원들은 호감 구원자 왕, 줄여서 호구왕. 들을 안다. 호구왕. 호구왕에게는. 호구왕에게는 다음 달 원하는 이성과의 1:1 데이트권이 주어진다. 2. 여행이 끝나면 남성 회원들은 가장 호감 가는 여성 회원을 집으로 바래다 줄 수 있다. 거리가 꽤 되는데. 모든 회원은 두 번의 여행 후 자유의지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. 모든 회원은 서로 마음껏 호감을 가질 자유가 있다. 그리고 경고가 있어요. 경고가 있어요. 아, 오케이. 아, 역시 호감. 우리 알. 아니, 그래지 이제 호감이 데려다줘. 야, 넌 네가 읽고 얘를 못하면 어떡하니? 허경환 씨 표정. 아, 정환이 형. 그러니까 내가 읽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호감왕은 두 번째고 저희가 찍는 거는 마지막 날이라며요. 아이. 데이트권이 주어지잖아. 네. 그러니까. 야, 이마. 1:1 데이트권이 주면 한 명이랑 한 명이 해야 되지. 네. 그럼 얘가 됐으면 누구랑 한 명은 해야 할 거 아닌가? 그렇죠. 자네, 맞지? 네. 만약에. 잠깐 표현해주세요. 만약에.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1:1:1:1:1:1:1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예요. 아니. 아니. 야, 시험 보고 들어와 이제. 아, 연예인도 시험 봐야 한다니까. 야, 안 되겠다. 저 연예인도 김주영 선생님 붙여라. 어? 스카이캐슬 해야겠어.